관계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즉 어떤 경우냐?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세트로 묶여진 경우입니다. 아니면은 전치사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만 앞에 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둘 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동사하는 명사야. 둘 다 해석은 똑같아요. 다만 그 전치사를 넣었냐 안 넣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 하잖아요. 전치사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그걸 안에고 위에고 옆에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요. 물론 직독직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석에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직독직해요. 그러면 동사 뒤로 전치사를 옮겨서 해석하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절 끝에 올 때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왜냐? 아까까지 우리가 배웠던 목적격이라서. 목적격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피오나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예문 우리 밑에 해석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피오나는 친구인데 역시 동사하는으로 그냥 넣어라.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친구. 언제요? 어려운 시기에. 근데 얘를 여기 밑에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Fiona is a friend 다음에 여기 whom이라고 해놓고 지금 관론을 쳐놨죠. 목적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뒤에 on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rely on이니까 이게 더 의존하다 의지하다는 말로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 rely on은 이렇게 짝이 묶여갖고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친구다. 봐봐. 뭐 위에 집어넣든지 간에 내가 한 번도 지금 뭐뭐 위에나 뭐뭐에 관해나 이런 말 안 집어넣었어 지금 해석할 때. 맞죠? 자,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요 문제집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관계부사에 대해서 뭐 영작하시옥 하면서 많이 나왔었던 건데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This is the house. 한 문장. I live in the house. 눈에 딱 보는 순간 겹치는 두 단어가 보일 거예요. 뭐야?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더 하우스죠. 인 더 하우스가 아니고.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갑니다. 야 뒤에 있으니까 야 일로 가. 뭘로 바뀌어? 나 지금 이네 동그라미 안 쳤다잉. 위치로 바뀌지. 그러면 그대로 써 볼게요. 지금 잠시 수학 시간으로 갑니다. This is the house. 그다음에 위치. I live in이에요. 끝났습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 명사, 명사, 동사야. 그럼 야 생략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야 생략 가능해. 이게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1번은 지금 위치를 썼을 때고 생략한 거는 지금 두 번째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가능하다? 위치 대신에 뭐가 가능해요? 이 상황에서는. that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this is the house that I live in. 이것도 가능하다고. 됐죠? 다음, 야는 항상 명사랑 짝인데 나와의 짝이었던 저 더 하우스가 위치로 변신해버렸어. 얘가 그래서 위로 해주겠답시고 얘가 일로 가겠대. 그럼 어떻게 바뀌어?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in which. 그 다음에 I live. 이렇게 들어가.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장소죠. 그럼 in which가 뭘로 바뀔 수도 있노? 장소니까. 둘이 합치면 where. 아시겠습니까? 유일하게 안 되는 거는 입만은 유일하게 안 됩니다. 양 뜻 자체가 다르잖아. 뭐뭐가 뭐뭐 한다는 점 해석하는 근마구요. 그래서 아예 다른 급이에요. 그리고 이래서는 접속사니까 뒤에가 완전하게 아니 완전히 완전하게 나와야 돼.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게 예전에 10년 전에 객관식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만 이렇게 띵 하고 보여주고 이곳은 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설정해 놨고 다음 중 이 말과 뭐 매치 그 뭐라 하나 저 문법적으로 뭐 문장 같은 문장의 의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인마가 많이 나왔어. 답이 인마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저 문제 안 나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거든. 왜? 중학교 3학년 내내 관계대명사 공부만 했지 관계부사는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는.
하지만 문제집에서는 관계부사가 기본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결국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요. 관계부사랑 똑같아요. 관계부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한 번씩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얘기할 때마다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대표적인 세 단어. 전치사 단어. 어? 어? 에? In. At. On. 세 가지잖아. 아, 너 얘기는 못 들었다. 어, 그래가지고 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where 관계 부사를 때릴 때 세 개를 나누게 되면은 in which, on which, at which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when도 역시 시간을 나타낼 때라고 얘기할 때 역시 in which, on which, at which 이렇게 들어가요. why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나온 게 for which고요. 마지막으로 how 같은 경우는 야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in which인데 얘가 만약에 in which로 쓰이게 되면 앞에 선행하는 명사 the way는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the way 하면 절대 안 돼요. 어, 그 얘기죠.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관계부사랑 동일하기 때문에 뒤에 구조는 완전하게 들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적으려면 적으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 카메라에 보이는 모르겠다. 이거. 보이는군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시험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시간 조금만 더 쓰고 좀 길게 시험 불러봅시다. 자,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선행하는 명사 뒤에 수식어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줄 그세요. 문장의 동사 부분이 짧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장의 동사 부분이 짧을 때 관계사들이 선행사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삽입이 된 경우에는 삽입된 거를 묻고 뭐뭐가 뭐뭐하기에 또는 뭐뭐가 뭐뭐하기에 뭐뭐한 등으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자주 쓰이는 요 표현 별표 하나 치세요.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한 게 있어요. 지금 seems 보이기에 또는 보이는 대로 자 요거 말고는 지금 잘 보세요. sure 확신하는 그 다음에 believe, guess, imagine, think, hear, suppose, suspect 전부 다 무슨 뭐냐면 화자가 생각하기에요. 전부 다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냥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거를 얘기할 때는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이런 삽입된 어구들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혁이는 소개팅에서 성공 아니야 소개팅에서 멋진 여자분과 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분인데 멋진 여자 아니 잠깐 다시 할게요. 권혁이는 소개팅에서 도훈이와 어제 소개팅했던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혁이가 생각하기에 이 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혁이가 생각하기에 도훈이와 소개팅했던 그 여자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어, 팩트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추측이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약간 제 눈의 안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 눈의 안경. 혁이는 혁이가 생각하기에 예쁜 여자 아이를 제일 보여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혁이가 생각하기. 어, 이게 의견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755번 잘 보시면요. 지금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자리에다가 보통 이제 뭐를 많이 묻냐면 후냐 위치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거 의심을 잘해야 되는 게 저렇게 어법 문제를 딱 내놔놓고 배점이 생각보다 높다 하면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배점이 높다고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점수를 올려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것도 될 수 있지만 낚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나중에 쳐보면요. 특히 29번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 3점짜리로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뭔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에다가 후가 위치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앞에 룸이 있으니까 위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얘가 후가 되는 이유는 입맛 때문에 그래요. Recognize. 무슨 뜻입니까? 인지하다, 인식하다지. 인지는 사람이 하잖아. 방이 안 합니다. 알겠죠? 사람이 인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남자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요. 그러면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게 어법 문제 나오면은 진짜 머리를 한 번 더 굴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방금 내가 동그라미 친 동사의 뜻을 알아야 돼. 이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물과 상관이 없는 건지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756번 같은 경우 보세요. 수지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해놔놓고 여기에 대신다가 I believe란 말을 넣었잖아. 그럼 지 생각이야. 우리 흔히 말한 제 눈의 안경이야. 제 눈의 안경. 그래서 I believe 내가 믿기에 미의 여신인 아름다운 여성이래. 어,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내가 우리 대장님한테 맨날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김공주야. 김공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 그 호칭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거 다 내 욕하는 거 아니지? 지금? 맞네. 그래서 갑자기 왜 얼굴이 빨개져?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 집 남편 자기 마음대로 꼼지락한단다. 교회에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집에서 그런 호칭을 부르니까 아들내미 둘이가 엄마를 존중해. 아니 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연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지 지금. 아, 좀 큰일 났네. 쇼츠가 넘길까?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다 돼갑니다. 요거 다 돼가니까 요 복합관계부사 조금부터는 좀 쉬었다 가도록 하고 갑시다. 757. Nicola took a picture of a flower growing near the river that was very rare. 도우해라. 니콜라는 매우 강에서 자라는 매우 드문 꽃을 찍었다. 자, 니콜라는 찍었습니다. 사진을요. 그 다음에 꽃의 사진을 찍었죠. 그 다음에 요거 끊어줘야 돼요. 강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꽃인데 이 꽃이 어떤 꽃이라고? 되게 드물대. 얘는 원래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위치하고 워즈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야. 그럼 얘는 흔히 말해서 뭐야? 관계사 두 번 때린 거야, 지금. 관계사 두 번 때린 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조금 힘들 거니까 아예 직독직해 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꽃은 꽃인데 강 근처에 자라고 있고 매우 드물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758번 여기 네가 생각하기 옳은 것을 행동하면 너는 어느 것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얘를 기준 잡고 얘는 지금 때예요. 네가 할 때, 뭐 할 때, 것을 할 때, 무슨 것,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네가 할 때 너는 어떻게든 어떤 것이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 후회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네가 맞다고 생각한 걸 해도 후회는 합니다. 근데 차라리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죠. 인생이란 게. 자, 759번 현진 씨.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생략된 자리가 어디야? 어디와 어디 사이? 딱 꼭 눈에 띄는 거 있을 텐데. 브릿지. 브릿지. 라지 트롤. 라지 트롤. 여기죠. 자, 트롤이라 하는 단어가 죽겠다. 자, 흔히 말해서 그냥 외래어로 트롤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어떤 큰 트롤이 살고 있는데 뒤에 언더로 이렇게 끝이 났잖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얘가 일로 빠졌으면 만약에 언더 위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리브인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방금 했는 거. 자, 그다음 760번 민양해라. 너가 말하는 방법이 강한 인상을 만든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더 웨이하고 이니치 같이 쓰였죠. 하우는 같이 못 쓴다 그랬다잉.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이 방식이 강한 어떤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준다. 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심어준다. 그런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761번 CY 해주세요. 그 고요한 남자는 분석가락 한 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매일 식사할 때야. 자,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생략이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주는 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위치가 생략이 되었고, 여기 위드는 뭐뭐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가 매일 식사를 하는 젓가락인데 함께 가지고 식사하는 젓가락이에요. 가지고 식사하는 금색 젓가락의 한 쌍을 지금 그 부유한 남자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2번 도우예라. 이거는 너가 풀지 못하는 집 문제나 너의 학교 문제가 있니? Do you have a problem at home or in your school? 그러면 너의 집이나 너의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니? 뭐 완전하죠? 아이고 아까 특강할 때는 어질어질하디 오늘도 이제 확 깨보이네. 자, That you can't solve. 끊어주셔야 되겠죠. 네가 풀 수가 없는 이라고 얘기해. 자, 이거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절대로 스쿨을 보고 답 찾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여기죠. 프라블럼. 풀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랑 연관이 있더라. 이래 가야 되는 거죠. 763번 여기해라. 사진에서 내가 잘생겼다고 들었던 이 사람이 네 형이니? 네, 뭐 형 캐도 되고 뭐 오빠 캐도 되고 뭐 상관은 없죠. 자, 근데 is this your photo야? in the photo야? 자, brother in the photo.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 네 오빠니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듣기에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이래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는 어차피 대시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진이 잘생겼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이것도 역시 결국 뭐예요? 동사 보고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대시를 뭘로 바꾸는 게 나아? 후로 바꾸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 보고 답을 찾아요. 동사의 의미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64번 갈게요. 혁이 한 번만 더 해라. 못해가지고. 그럼 현진이 해라. 나는 나의 엄마처럼 보이는 한 여자를 지옥 끝방에서 봤고 나의 아빠를 닮은 한 남자가 버스를 타고 있는 모습. 어우, 낭만적이네요. 자, who가 지금 여기 딱 있어. 당연히 shop은 선언하는 명사가 아니겠지. 엄마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who는 누구겠습니까? 한 여자겠죠. 그럼 이걸 직격직계 하면 난 한 여자를 지역 꽃가게에서 만났는데 우리 엄마처럼 보였어. 그리고 한 남자도 만났는데 버스에서 만났어. 근데 이 남자가 뭐냐 하니까 아빠랑 닮았대. 그러니까 꽃가게에서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을 봤고 낭만적이진 않네요. 아빠를 닮은 한 남자를 봤대. 비슷한 사람 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별표 하나처럼 복잡한 구문 하나씩 딱 나오게 되면 이런 거 구분 짓는 연습도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같이 생긴 놈들 무조건 다 기준점 잡아. 기준점 잡은 다음에 관계대명사면 동사 은이고 그냥 접속사면은 그냥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나온 김에 이게 resemble 하는 단어 있잖아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로 진행형 안 되고요. 수동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with 같이 못 씁니다. 이건 나 심심할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resemble은 is resembling 안 되고 is resembled 안 되고 그 다음에 resemble with 안 되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관계사절의 밑줄을 긋고 관계사절을 수식하는 선행사에 표시하시오. 일단 관계사 밑줄 거라 누구? Where. Where이죠. 수식하는 선행사는? 선행사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업박스. 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절의 해석은요. 만약에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치사 더하기 선행하는 명사를 관계대명사절로 뒤로 옮겨서 의미를 파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얘기다. 뭐 하려고 뒤로 옮겨갖고 그거 시간 다 질질 끌고 할 건데 그냥 일하면 되지. 간단하게 엠마는 그 여자다. 그 여자와 함께 나는 일할 거다. 1년 동안 이러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훔이 여자일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끊고 그냥 그 여자와 함께 이러면 돼요. 그냥 그 여자와 함께 난 1년 동안 일할 거야. 그 1년 동안 일할 여자가 그 여자야. 엠마. 이런 식으로. 그래 가면 되지. 이건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들으시죠?